마찬가지로 이 데시말 역시도 에스티메이트가 추정이죠. 추정으로서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복잡하잖아요. 사실상 202.4 곱하기 47.8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죠. 물론 계산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계산기를 쓰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냥 추론으로서도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가장 근사한 값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 곱하기 47.8은 여기 42.8에다가 2를 플러스 올려주고 50이 되겠죠. 그리고 202.4에서 2.4를 깎아서 200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200 곱하기 50, 50에서 바로 만이라고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추정 만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의 경우에도 31 나누기 1.93일 경우 이것을 1을 깎아주고 여기다 1을 더해줘서 30 나누기 2 해서 그냥 15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거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사값입니다. 근사한 값, estimate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값을 구하는 거죠. 방법이 추론입니다. 75 곱하기 0.24, 0.24는 0.25와 비슷하고 0.25는 4분의 1과 비슷하죠. 그죠? 4분의 75 하면은 20에서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8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24 나누기 0.74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0.74를 1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124를 10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5% 정도를 각기 업하거나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나누기 1 해서 그냥 100으로 해버리면 되죠. 0.0021 곱하기 44,122. 이것도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이것도 일단은 0.002로 하는 거죠. 1은 빼버리고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0.002 그리고 44,122는 그냥 44,000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0.002 분의 44,000 되죠? 그러면은 44,000에서 0 3개가 날아가고 이것이 날 0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게 되면 2분의 44, 즉 22라고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걸 손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컴퓨터가 있어야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컴퓨터나 종이를 이용하지도 않고서도 개괄적인 수치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볼까요? 3848.6 나누기 51.1인데 이건 3800 대략 50으로 보는 거죠. 3850 나누기 50. 그죠? 그럼 3850 나누기 50이면은 5분의 385. 5분의 385는 75 정도 되죠. 따라서 7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근사값이 맞는 건지 한번 재검해 보시기 바랍니다.